안녕하세요. 달갱 꽃그림입니다. 악산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꽃빛 다육이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새로 입고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꽃빛 다육은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항상 같은 종류지만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있고요. 같은 품목이 다른 모습으로 또 입고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마가렛 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가렛 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6,000원에 있습니다. 이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수형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두수는 이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다 예쁜 수형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9cm 풀분에서 거의 비슷한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셔요. 거의 비슷한 수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가격은 16,000원에. 오, 너무 괜찮지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어요. 오, 너무 괜찮은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아리엘 철화가 두라져 있는데요. 아리엘도 가격을 엄청 착하게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리엘이 이렇게 철화가, 오, 요게 층수가 많이 있죠. 아리엘 철화도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착해졌죠. 요게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많이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생얼보다는 요 아이들은 거의 이렇게 되어져 있네. 생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철화로 다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고 9cm 풀분에서 요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게 지금 수형은 거의 비슷한 이렇게 수형으로 되어져 있네요. 요거가 조금 더 통통하게 볼록하게 올라와져 있는 모습이고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든베리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서든베리 요즘은 조금 작은 포트로 해가지고 조금 가격이 착하게 나옵니다. 서든베 3만원에. 요렇게 큰 아이들이 서든베리 가격은 3만원에 들어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서든베리만의 요 느낌으로 사라져 있는, 살려져 있지요. 손톱끝도, 노제트도 다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 특이하죠. 여기에 서든벨은 또안 잃어버리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노제트가 정말 특이하고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 요거는 이제 생장점이 살짝 무너지면서 옆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자구가 나오지만은 가상에도 이렇게 조금 더 생장점 무너지면서 다른 데로 자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서든벨 3만 원에 가격 착하게 놀아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무거워지면서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25,000원에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무거워져서 색감은 아이가 조금 바뀌었죠? 이게 3만 원에도 새로 입고된 아이들은 이렇게 3만 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어머, 이 아이 좀 보세요. 여기 생장점 무너지면서 여기서 자구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이 있고 제가 지금 보니까는 거의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진 아이들이 또 생기기도 했네요.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이 아이만 25,000원에 수영 때문에 2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이핑크가 가격은 6,000원에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죠. 에이핑크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층수는 이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기본 품물분보다는 살짝 작은 듯 하고요. 핑크 스텔라가 가격 5,000원에 있습니다. 핑크 스텔라 요 정도 6두 이상으로 뭐 얼굴이 크니까 이렇게 4두로도 되어져 있네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도 완전히 무거워지면은 요 색감하고 다르게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연핑크로도 너무너무 예쁘게 듭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런 아이들 있어요. 5,000원에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보내드리고요. 애플 라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요것도 묵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고 있어요. 요거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우, 이렇게 젤리젤리한 그런 느낌도 이렇게 사라져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 이렇게 3두가 되어져 있네요. 아유, 너무 예쁘죠? 이렇게 3두가 있어요.
예쁘죠? 3두, 이렇게 4두도 있고요. 예쁘죠? 너무너무 무거워지면서 이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무거워져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통통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7,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엔젤스 핑거인데요. 요거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엔젤스 핑거가 요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외두로 이렇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멋스러워요. 연지곤지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말고 있거든요. 연지곤지보다는 입장도 크고 이런 모습인데요. 요렇게 끝라인 쪽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요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두도 있는데 요거 5,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요게 일단은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기본 풀분보다는 큽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각도 있네요. 이런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천대전송도 있는데요. 천대전송이 기본 풀분에 있고요.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수형은 조금씩은 달라요. 5두도 있고요. 이렇게 3두도 있고요. 오, 철화가 이렇게 엮여지기도 하고요. 오, 철화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3,000원 하는 아이들은 예,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아이들은 이제 3,000원 하는 아이들은 두 포트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5,000원에 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는 소복하게 또 합식을 하셔서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대전송 묵등이 되면 이렇게 입장이, 이건 철화죠. 철화가 이렇게 굳혀지는데 요거는 이제 주황색에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직 물은 올라오진 않았지만 묵퉁이에요. 입장 이렇게 짤막하게 다 굳혀져 있죠. 아이보리도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 보면은 요렇게 자구들이 밑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5개는 제가 눈으로 보입니다. 요거 통통하게 이렇게 굳혀진 거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아이보리 가격 만 원에. 만 원에 보내드리는데, 만 원짜리도 물론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자구가, 어우, 다 예쁘게 나와져 있어요. 자구가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커서 군생을 이루겠죠? 아이보리 색감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져 있네요.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케베니아 금이, 너무 이쁘죠? 꽃처럼 예쁩니다. 여기에 지금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외두 한번 들어볼까요? 외두가, 지금 기본 풀분, 사각 풀분보다 훨씬 크죠? 여기 층수도 이 정도 됩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꽃 모양을 너무너무 예쁘게 달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하나가 풀어져 있는 모습이 있네요. 요렇게 예쁘게 노제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층수는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크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마케베니아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게 꽃처럼 예쁜 군생 있습니다. 3만원에. 아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요렇게 얼굴, 큰 얼굴도 있고요. 작은 얼굴도 있는데, 요, 너무 예쁘네요. 요런 모습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자연 군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형은 조금씩은 달라요. 올금도 나와져 있고요. 자구 숫자도 조금씩은 달라요. 요런 모습인데, 너무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유, 요거 가격은 이제 3만원 하거든요. 올금도 있고, 이렇게 복륜금으로 다 들어가져 있는데, 꽃처럼 예쁩니다. 아유, 너무 예뻐서 또 작고도 예쁘다고 하게 되네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 가격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단인데요. 나단도 여기서 다 굳혀진 아이들이죠. 지금 색감이 완전히 맑은 톤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아유, 예쁘죠? 나단 8,000원에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물들면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핑크색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약간은 이제 노랑 아이보리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데 이두가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모건 뷰티도 지금 9cm 풀분해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자구도 많이 나와져 있는데, 요건 모건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 꽃이 필때또 제일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죠. 요 모건 뷰티가 먼저 꽃이 피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항상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죠. 봄 돌아오면 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는 이제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서 뽀글뽀글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둥이가 되면 요거 제일 이른 봄에 사랑을 받는 모건뷰티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리비아 백금이 이렇게 색감이 예뻐졌네요. 올리비아 백금도 가격은 2만원에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비아 백금은 올리비아 금하고 조금 다르죠. 백금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장에 하얗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 이제 색감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훨씬 또 핑크색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백금은 이렇게 하얀 금으로 들어와져 있는데 지금은 물이 들어서 요 색감이 올라와져 있어요. 예쁘죠? 묵둥이에요. 요렇게 또 되어진 아이도 있는데요. 요 아이 한번 보셔요. 재밌죠? 요 아이의 목도리 자구를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재밌게 생겼네요. 요렇게 목둥이들,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노제트 한번 보셔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리비아가 이런 모습이죠. 올리비아는 이제 주황색 톤으로 물이 듭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 풀분에 있는데 이 아이들 가격은 4,000원 합니다. 묵둥이에요. 이 아이들도 목대 한번 보셔요. 여기서 다 굳혀져서 목대는 묵둥이일까 이 아이들 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붉은 톤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물들면 완전히 묵둥이들은 이제 주황색 톤에서 좀 빨간 톤도 같이 올라오죠. 예쁜 아이들 4,000원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타이니 버거도 이 아이들이 가격이 6,000원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둘, 넷, 여섯,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수영이 참 예쁘게 되어져 있죠. 가운데 여기에 노제트가 하나 있으면 삥 둘러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입장 다 다져지고 통통해지고 여기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요런 아이들이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마테우스라고 요 아이들 너우하고 조금 비슷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테우스 10,000원에 있어요. 얼굴 예쁜 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거가 이제 너우처럼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너무 괜찮죠. 목대 좀 보세요. 목대도 굳게 되어져 있고 가격은 10,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살짝 자구도 또 품어주기도 하나 봐요. 무거워져서 동글동글 하셨네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는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좀 조금 큰 풀분에 있는 얼굴의 큰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6,000원에 오, 이 아이들 너무 괜찮은데요. 자구가 이렇게 빙 둘러서 나왔어요. 살짝 흥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예뻐요. 이것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분질을 하고 있네요. 마카데미아인데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마카데미아가 많이 굳혀지면서 충수가 이렇게 많아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고 이 아이들 무거워지면 예쁜데 가격 5,000원에 이렇게 예쁩니다. 노제트 너무 예쁘죠. 충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물들면 이렇게 빨간 톤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얼굴 예쁘 예쁘게 잡혀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5,000원에 있고요.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요. 충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예쁜 묵둥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은 10,000원 하지만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너무 괜찮은데요. 5,000원 너무 가격 착하게 이렇게 살짝 농콩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예쁘네요. 빨갛게 물이 들어옵니다. 블랙 캐시미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쁩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물이 올라오면 진한 색감으로 바뀌면서 반짝반짝 하시는 아이들이죠. 요거 10,000원 합니다. 외목대로 되어져 있어서 요게 얼굴 하나에서 삥 둘러서 목들이 자구를 해서 요렇게 수영을 만든 것 같아요. 예쁘죠?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셔요. 삥 둘러서 수영이 있는데 요게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예뻐요. 요게 동글동글해서 또 입장도 예쁜 모습이고요. 수영은 각기 다르겠죠. 요렇게 수영이 외목대에서 자구가 나와서 요것도 가운데 자구 있고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이고요. 요렇게 수영이 더 풍성한 아이들도 있고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몬 베리 HY로 되어져 있는데요. 레몬 베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렌시아
파이어 렌시아 이렇게 많이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렌시아나 렌시스나 비슷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아이들도 있네.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이거는 25cm도 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한문 군생인지 이렇게 보아서는 한문 군생도 같은데요. 한번 여쭤보시고요.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올라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대품으로 되어져 있고요. 핑크 마녀가 이 아이들 가격은 28,000원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안에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풍성해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잡느라고 이 아이들의 얼굴이 살짝 줄어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두수는 많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풍성해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28,000원에 이 아이들 핑크 마녀 있습니다. 핑크 마녀 색감이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조금씩 층수는 이렇게 두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28,000원에 있습니다. 매백이나 금도 이렇게 예쁘게 다 굳혀져 있죠. 요거에 굳혀졌지만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수영도 예쁘고 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얼굴이 조금 더 크네요. 그러면서 두수는 조금 작지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봐야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두수가 조금 또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이거는 생얼도 섞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수영을 가진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보내드리고요. 타이니 버거 교배종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타이니 버거 교배종 전천 봅니다. 요 아이들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거하고 교배종일까요? 황홀한 연꽃?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 교배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이 아이들이 6,000원. 근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타이니 버거보다는 타이니 버거 다른 교배종이 더 많이 섞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 착한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게 실루엣일까요? 실루엣하고 교배종일까요? 그런 느낌도 살짝 오는데 가격 착합니다. 9cm 8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요 아이들이 6,000원. 너무 가격 착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안젤리나 이렇게 대품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20cm,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데 자구도 나오나 봐요. 요거 얼굴 보면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입장도 커요. 요런 아이들 보면은 꼭 옛날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노렐라이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입장도 크면서 예쁘게 생긴 아이들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루엣이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죠. 통통합니다. 안쪽에 이렇게 예쁘게 군생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외두로도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12,000원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있고 이렇게 큰 아이 통통한 거 보세요. 이 아이는 더 통통합니다. 엄청 통통하네요. 예뻐요. 멋있죠? 이 아이들 가격은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뭐 살짝 농분에 이렇게 심어 하나 딱 심어놔도 예쁘겠어요. 이거 통통한 거 보세요. 이게 통통한 멋이나 이런 거는 조금 화면에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은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펄본 베르크금도 이 아이들이 여기서 굳혀진 것 같아요. 색감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예쁩니다. 펄본 베르크금은 이제 보랏빛이 더 강하게 올라오는 아이들인데 여기서 굳혀져서 이렇게 예쁜 펄본 베르크금도 있네요. 꽃빛 다육의 배합토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합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배합토를 배합을 하십니다. 요게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거의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살균, 살충제, 요 가루가 들어가져 있어서 요 아이들 아무래도 살균, 살충제 요게 혼합을 하게 되면은 요 아이들 조금은 더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채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배합토 사용할 때 요즘은 살균 살충제도 다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꽃빛 다육의 배합토도 이렇게 있습니다. 부재료도 항상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급 다육이 전용토라고 꽃빛 다육 되어져 있고요. 5.5kg의 가격은 7,000원 하고요. 꽃빛 배합토 여기 보면은 뭐
무균상토입니다. 무균상토가 또 따로 있나 봅니다. 세척마사, 산야토, 에스라이트, 펄라이트, 저곡토, 녹소토, 혼탄, 세균, 물은 방지하는 살충제, 살균제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계피가루가 들어가져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7kg가 가격 4,000원. 요게 요게 5.5kg 7,000원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7kg가 나옵니다. 2.7kg는 요게 4,000원 하고요. 요게 2kg가 있습니다. 2kg 여기 2kg가 가격은 3,000원. 배합표도 가격 엄청 착하게 드리고요. 마사를 정말 착하게 주십니다. 마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꼭 필요하죠. 밑에 깔거나 위에 밑에 깔 거 요 대립도 있습니다. 대립, 소립, 중립. 여기도 이게 중립이고 요게 소립인가요? 이게 소립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몇 킬로? 2kg로 담아져 있는데요. 2kg에 가격이 1,500원. 엄청 다 착하게 주십니다. 배합도 이렇게 정말 또 착한 가격으로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부재료도 있거든요. 부재료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또 사려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혼합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한 봉지씩 주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수도리가 있어요. 배수들이는 가벼워서 밑에 또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알밥이라고 또 영양제도 있고요. 소토는 가격 2,000원 하고요. 적소토는 요게 2,500원 합니다. 필요하시면 저곡토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곡토 같은 경우 2,500원 하고요. 훈탄이 1,500원 하고요. 펄라이트죠. 이게 1,500원 하고요. 요렇게 보면은 산야초도 있어요. 산야초는 1.5kg가 가격은 3,000원에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보면 에스라이트도 있죠. 에스라이트 가격 4,000원 합니다. 요게 이제 뿌리 내릴 때 저도 요거 에스라이트만 올려보니까 채널 보고서 요것만 올려보니까 뿌리 요게 잘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야초 3,000원, 요렇게. 배수들이 3,000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료도 있고요. 영양제도 이렇게 있어요. 항상 보면은 영양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살균, 살충 살균이 되어져 있고요. 여름에 조금 물을 들줄 때는 이걸로도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독도 있어요. 해독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양, 살균, 해독까지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이 9,000원? 9,000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 배합도까지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꽃피다육에서 새로 입고된 아이들 기존에 있으면서 무거진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무거진 아이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또 소개를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분에 심겨진 아이들, 무거진 아이들 다 분갈이해서 너무 예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